안녕하세요, 마을지기입니다. 오늘은 A형 커플분들께 몰래카메라를 해볼 거예요. 실제 빵 모양으로 장난을 좀 쳐볼 건데, 먼저 빵 모양 만들기부터 보러 가실까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작업 거치대의 높이는 약 3cm예요. 제가 원하는 빵 모양은, 좀 봉긋한 느낌이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조각을 더해줬어요.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잘라줄게요. 실수하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모양이 잘 나왔다면 표면에 접착제를 발라주세요. 합체해주세요. 아직은 좀돌 같죠? 더 실제 같아 보이기 위해 반쪽만 작업을 해볼게요. 점토로 옷을 입혀볼 거예요. 엄지손가락으로 점토를 얇게 펴서 붙여주세요. 빈 부분이 없게 나머지 부분도 감싸줄게요. 끝부분에 점토를 더해서 안에 움푹 파이게 해주세요. 파인 곳에 팥을 넣어줄 거예요. 팥의 색깔은 보라색, 빨간색과 파란색의 물감을 섞어주세요. 설탕 표현제에 넣어서 질감을 줄 거예요. 조금씩 물감을 넣어서 색을 확인해야 돼요. 오! 질감이 되직해졌어요. 제법 팥 같죠? 이런 느낌이 나면 설탕 표현제의 양이 딱 좋은 거랍니다. 여러분, 빵은 크림과 팥이 만나면 끝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빵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의 인생 빵은 단팥 크림빵이에요. 생크림은 좀더 실제 같은 느낌을 주려고 젯소와 목공 접착제의 비율을 1대1로 섞어줬어요. 디자인 커터로 빵의 손구멍? 이거를 표현해 줄게요. 살짝씩 긁어서 살집을 내주세요. 그리고 뜯어내면 숨구멍처럼 표현돼요. 빵의 표면은 파스텔로 색을 맞춰줬어요. 빵의 숨구멍은 색을 안 칠하고 비워주세요. 겉면은 갈색과 황토색을 섞어서 색칠해줬어요. 밑으로 갈수록 힘을 좀 빼고 팥 앙금에 무광 바니쉬로 마감 처리를 해줄게요. 파스텔 칠했던 부분에도 바니쉬 처리를 해줬어요. 저는 바니쉬 전용 붓을 따로 두고 사용을 하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네요. 여러분은 좀더큰 붓으로 사용하세요. 와, 이제 진짜 빵 모양이 됐는데, 과연 속을까요? 오셨어요? 왜요? 아니, 이것 좀 드시면서. 아, 저희. 빵, 대박! 빵, 빵 들고 먹으시죠? 먹방 하시라고 이렇게 빵도 주셨어요. 우리 친구도 먹고 싶지요. 빵 먹고 싶지요. 자, 좋아하는 이 빵, 이 빵이래 뭐예요? 빵을 잠깐만. 빵 맛있어. 빵을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단팥 크림빵. 잠깐만요. 맛있어. 아니 빵을 좀 보여주고 그렇죠. 단팥 크림빵? 단팥 크림빵. 맛있겠다. 맛있겠지요. 뭐지? 맛있어.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건 가짜잖아! 아, 뭐야! 애가 저 진짜 저거 나를 가짜로 주고 있어! 아니, 이렇게 눈을. 이게. 누가 이거 아니야! 축하드립니다! 이빨 안 나왔어요? 아, 이빨 안. 아, 나 이빨 임플란트 하는데, 이빨. 아니, 모형을 만들었지. 너무 했다, 죽을래요? 이거 몰래카메라예요?